자, 이벤트 소식에서 거상에서 봄을 알림. 요 이벤트인가요? 거상의 정석 이벤트. 따스한 봄의 시작, 황사를 피해 집에서 거상하자. 이벤트 기획 당군 상님. 쭉 내려가고, 이벤트 기간은 2018년 3월 1일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2018년 3월 31일 토요일까지네요. 총 31일간, 정확히 1일부터 31일까지. 이벤트 참여 조건, 거상의 정석 규정에 맞춰서 카페 닉네임을 제대로 수정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 이렇게 써 있고요. 이벤트 내용, 이게 맞아? 이거 아닌데? 아, 아래쪽에 또 다른 이벤트가 있군요. 자, 첫 번째 거. 이벤트가 총 하나, 둘, 셋, 넷. 어우, 야, 이번에 거상의 정서에서 이벤트를 많이 하네. 이번에 거상의 정서에 총 4개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페 방문 이벤트. 기간은 총 31일간. 획득 조건. 반드시 출석부 글쓰기는 한 개. 둘째 날부터 본인이 만든 출석부에 댓글 출석해야 돼. 출석 체크하라는 거죠. 상품 30일 하시면 교복 한 개. 그 다음에 31일은 혈앤후 가면. 혈앤후 가면 저게 옵션이 뭐였죠? 그 본섭에서 혹시 볼 수 있나?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 볼 수 있으면. 혈앤후 가면이 뭐야? 착용 가능 장비에서 보면 보이나요? 외변 아이템이야? 아, 외형 변환용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착용 가능 장비에서 보면 보인다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착용 가능 장비. 검은 예술이 막았습니다. 두 번째, 무도장 이벤트. 무도장 개인전을 재미있게 즐겨보자. 역시나, 아, 기간이 좀 다릅니다. 무도장 이벤트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3월 10일. 총 10일간이고요. 무도장을 진행해서 15단계 이상 해낼 것. 무도장을 진행하여 15단계 이상 완료한다. 무도장 공고에 들어가서 본인의 무도장 개인전 스샷. 무도장 진행한 날 시간과 날짜를 기억. 용병칸 채팅창 등으로 본인 캐릭명이 스샷 내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있네요. 자, 매일 무도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님. 요거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올바른 양식 맞춰가지고 캐릭명하고 무도장 단계 스크린샷 한 장 첨가해서 어디다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내는 위치가 어디죠? 올리는 게? 올리는 위치가? 이걸 뭐 이메일로 보내는 건가? 카페에 올리는 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좀 난독이 있어가지고. 아, 저한테만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벤트 페이지가 있다고. 아무튼 카페에다가 이거 적으시면 된답니다. 아, 무도장 그 이벤트가 현재 보면은 15단계, 20단계, 30단계, 40단계 이렇게 4개가 있네요. 15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야, 15단계까지만 해도 지금 해왕 갑옷을 줘? 15단계까지만 깨는데? 실화야? 아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번에 복귀 유저 이벤트 대신으로 봐도 되겠는데요? 새학기 이벤트 이거 대신으로 봐도 되지, 이 정도면. 와, 대박이네. 자, 15단계에서는 해왕갑옷, 20단계에서 소통탕령 1개, 30단계 도발부 7일짜리 1개에다 다다익선 15일짜리 1개, 그 다음에 40단계까지 통과하신 분들은 도발부 7일짜리 2개에다가 상단년에 250회짜리 5개를 준다라고 합니다. 단계별 상품은 중복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받고 싶은 그 아이템에 딱 맞춰가지고 그 단계를 진행을 하셔야겠죠. 여기 예시가 잘 들어져 있네요. 해왕갑옷을 받고 싶어서 17단계까지 진행한 이후 이벤트를 작성. 그 이후 20단계를 돌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5단계 해왕갑옷을 받고 싶어요, 이벤트 아이템으로. 그러면 15단계만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20단계를 넘으면 안 돼. 그 19단계까지는 괜찮은데 20단계 딱 넘어서면 그때 이제 소탕령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해왕갑옷 받고 싶으신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20단계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겨드랭 생절이 많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정월대보름 이벤트. 환수회용 캐서 돈도 벌고 상품 받아 신학기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써있는데. 아, 기간은 이 환수회용 캐는 건 딱 하루입니다. 3월 4일. 딱 하루고,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3월 3일에서 4일 토요일 밤 12시에서 이제 일요일 새벽 딱 12시 넘어가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요일 밤 24시까지 정확히 24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환수회원을 모으고 주인공 인벤토리 환수회원 보관 인벤토리를 스크린샷 찍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상품 획득 조건이라고 써있는데 일반 참가상 환수회원 10개 이상 15개 미만 획득 일반 참가상은 뭐야 아래쪽에 나와있나 일반 참가상 와씨 도발부 7일짜리야 와 오졌다리 이거 도발부 7일짜리를 주네 일반 참가상 환원 그냥 10개 많게도 그러면 도발부 7일짜리 한게 그냥 준다는 거 아니야 그다음 우수 참가상은 환수회원 15개 이상 획득입니다 우수 참가상 와 백수정 반지 거래 불가한 게 와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치고 가야겠다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백수정 반지를 원래 그 뭐야 저기 그거 그 뭐냐 우호도로 바꾸려면 저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거든 정말 좀 돈 주고 살라 그래도 몇 억짜리 아이템이고 굉장히 좀 비싼 아이템인데 환수회원 15개만 캐면 지금 백수정 반지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순위상 기준 15개 플러스 환수회원 15개 이상에다가 환수회원을 가장 많이 모은 순서대로 이거 서버 상관없는 거죠 지금 보면 모든 서버 동일이고 하루 동안 일반 참가상과 우수 참가상 중복 지급하지 않음 환수회원을 15개 미만으로 획득하신 분들한테는 도발부 7일짜리 15개 이상 획득하신 분들한테는 우수 참가상 준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요렇게 되고요 환수회원을 가장 많이 획득하신 1등한테는 다문 천왕 예보 와씨 다문 예보 2등 천왕비 서버 부관 3등 시청가본 5호저따리 5호저따 15저버렸다리 진짜 와씨 실화야 아이템 보소 대박인데요 진짜 대박이네요 요런 느낌 요렇게 가고 미리 먹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딱 어차피 그 게임사에서 이런 이벤트 할 때 항상 그 캐릭터 로그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제 이벤트 받으려고 막 환수회원 막 1000개 사든 2000개 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 기간 안에 먹은 환수회원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 이제 꼼수 같은 거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참가상 우수 참가상 아까 말씀드렸고 환수회원 획득 시 파티 모드 상태가 아니어야 돼 즉 다클라 해당 안 된다라는 거죠 다클라 모리사냥 해가지고 이런 거 획득하는 거 안 되니까 무조건 원클라로만 해라 라는 겁니다 다수 계정 다수 캐릭 중복 참가 불가 딱 한 캐릭터만 한 분당 한 캐릭터만 참가를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솔플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원 플러스 원 드랍 이벤트 와 이것도 또 하나? 실화야? 잠깐만 참여 방법 18년도 3월 11일부터 18년도 3월 17일 총 7일간 몬스터를 사냥해서 아래 목록에 아이템을 드랍하면 하나 더 준다 이거 예전에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아이템 목록 사두지팡 양념면 미트라이저트와 주작의 신발 황제의 장갑 아마트레스 요대 황제의 요대 태왕의 바지까지 와 지려버렸다리 아니 이거는 지금 또 아마쿠사 타로 아주 그냥 몸살을 앓겠는데요 이번에 야 씨 아이템을 드랍한 실제 시간과 날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당 이벤트가 진행되는 게시판에 양식대로 글을 쓰고 스샷을 올리셔야 되는데 개인 1인당 1회 한 개만 1 플러스 1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아이템을 드랍한 아이템을 주인공 인벤토리에 넣고 스크린샷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한 그 이제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정확하게 아이템 획득한 시간을 되도록이면 분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야씨 이번엔 진짜 타로 몸살을 앓겠는데 자 특이사항 이번에 원 플러스 원 드랍 이벤트 같은 경우 클라 사냥이 가능합니다 아까 환수용 같은 경우는 클라 사냥이 안됐지만 파티 사냥이 안됐지만 원 플러스 원 이벤트는 클라 사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 거상의 정서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 정도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진짜 거상의 정석에서 이벤트를 아주 제대로 크게 큼직하게 하네요 정말